타이완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골절에 뇌진탕까지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어제 저녁 타이완 의회. 남색 조끼를 맞춰 입은 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입구를 봉쇄하자 여당 민진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인간 벽에 막힌 한 민진당 의원은 아예 사람들 위로 타고 넘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주먹질까지 하며 끌어당기는 국민당 의원들에 막혀 결국 탁자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간 뒤 의장석을 향해 가로질러 달려가던 다른 민진당 의원도 결과는 마찬가지. 의사 진행을 막으려는 민진당과 의장석을 뺏기지 않으려는 국민당이 맞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제1, 2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공조해 의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여당 민진당은 모레 취임식을 앞둔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서로 밀고 쓰러뜨리는 몸싸움은 물론 상대 의원 얼굴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서로 밀고 밀리며 대치하다 아찔하고 위험한 장면이 속출합니다. 결국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의원 6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원들은 폭력 사태 책임을 서로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好好的 告诉 민진당 당团哦, 不要 동저 사용 暴力. 의회 밖에서도 한밤중 지지자들의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당은 오는 21일 다시 법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또 한 번 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